어머머. 뭐예요? 약간 분자 세포? 에이티즈의 세포들인가? 뭐지? 신기하다. 어, 이 검은 페도라의 남성분. 어, 새로운 세계관인가 이게? 제가 이번 주에는 반가운 분들이 많습니다. 먼저 돌아온 에이티즈 뮤직비디오를 만나볼 텐데요. 어, 제로 피버 파트 3 앨범이잖아요. 민기 씨가 또 돌아온 완전체. 드디어 활티즈다 활티즈. 완전체 활동입니다. 데자뷰 뮤직비디오 함께 보시죠. 아, 뭔가 8명이니까 꽉 찼나. 화면이. 아, 다르네. 어디로 가는 거? 어머. 뭐야, 어디까지 들어가? 어디까지? 바닥으로? 옥상에서 바닥으로? 떨어지네요? 파츠점 아닌가? 아, 절대 찾을 수 없다는. 그렇게 당근마켓에 하나만 올라와 있다는. 와, 가죽 바지. 오, 섹시하다. 어머. 그러니까 이번에도 두 곡이 올라왔는데, 우리 후지팬에서 또 투표를 했잖아요. 두 곡 중에 이제 팬들의, 에이티니들의 선택을 받은 데자뷰. 이터널 선샤인이랑 또 이미지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. 약간 요즘 이런 게임 컨셉이 맞아. 우리 지난번에 봤잖아. 근데 에이티즈는 진짜 강렬하다 뭔가. 아, 그리고 느껴지는 거, 우리 지난번에 봤던 블로리아 같은 뮤직비디오랑은 또 느낌이 다르네. 그러니까 둘 다 강렬한데 이번에는 조금 더 절제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? 절제된 섹시미. 그쵸, 절제된 완전, 섹시미. 지난번에 막 대놓고 막 다 터뜨려주는 느낌이었으면, 막 열정 이런 느낌이었으면, 이번에는 살짝 좀 톤 다운된 섹시미를. 오, 홍중씨 멋있네요. 와, 머리색도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. 오, 진짜. 빨강 머리가 아주 민기씨. 아, 근데 진짜 한 명 들고 나는 게 이렇게 크구나 싶어요, 진짜. 갑자기 다인원 그룹이란 게 확 체감되는. 에이티즈는 항상 빨간 머리 분이 있는 것 같아요. 그쵸? 항상 빨간 머리 분이. 빨간 머리를 하실 때마다 니즈를 찍으시니까. 그치. 맞아. 지난번에는 종호 씨가 붉은 머리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? 그쵸? 아, 근데 진짜 멋있다. 아유, 요즘은 진짜 크롭티를 꼭 입으시죠. 필승. 진짜. 그쵸? 다들 춤을 너무 잘 추는 것 같아요. 진짜. 그러니까 워낙 실력파 그룹인데 점점 또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게 대체 어디까지일지 포텐이 궁금합니다. 어, 뭐야? 어머. 뭐예요? 약간 분자 세포? 에이티즈의 세포들인가? 뭐지? 신기하다. 어, 이 검은 페도라의 남성분. 어, 새로운 세계관인가 이게? 예고를 하는 걸까요? 어머! 어, 근데 미끄러웠겠다, 춤추기. 김아주면서. 네, 걱정한 것 같은데? 아, 그니까. 와. 어머. 이거 난리 났다, 와. 진짜. 난리 났어. 어머. 진짜 음악에 미친 사람들. 어, 갑자기 뽀송한. 뽀송티즈다. 아, 그럼 이렇게 이제 이번 세계관. 아직 안 끝났어? 안 끝났어? 뭐야. 그러게. 뭐지? 진짜 세계관이다. 어머. 그래, 이 크로마가 깨졌다고 티저에서. 뭐 약간 천지창조 아니에요? 세계관을 파괴하고. 새로운 어떤. 뭐지? 아, 이런 재미가 있네 또 에이티즈는. 자, 이렇게 에이티즈의 데자뷰 뮤직비디오 함께 보셨습니다.